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기도를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36절 바로 앞절에 보면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35절과 나중에 우리가 제자들의 하는 그 행위를 보면 제일 56절 말씀에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 거기에 뒤편에 가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5절과 56절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결심이나 감정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결심과 감정이 기도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심과 그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5절과 56절 사이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점진적으로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번에 보면 점진적으로 더 강도가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절 후반부에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점점 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자들이 알아들을 줄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8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고 머물러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4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첫 번에 말씀하신 그 의미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미는 바로 41절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기도로 사건을 살피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 우리 그 안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혼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영의 그 깨달음이 없고 영의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생각대로 하게 된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걸로 생각하게 되고 옳은 걸로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영적인 것과는 영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심한 그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인간적인 말이었고 혼적인 말이었고 자기 생각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탄적인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히 격려가 되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그런 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대단히 좋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것이 영적인 길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야 됐을까? 41절에 그게 해답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됐을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을까? 그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것은 가야 할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 보면 39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잔이라는 단어, 컵이라는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포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과 요한계시록 등에서 나타나는 잔이라는 단어들이 몇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시편 60편 3절에 보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사야 51장 17절에도 이것이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the cup of his wrath라고 해서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과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였을까?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생각하고 또 성경의 전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죄를 짊어졌을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아버지의 외면을 괴로워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곱 가지 말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많은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에 힘든 것이 무엇일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일까? 사업에서 일어나는 갈등일까? 대인관계의 갈등일까? 그 어떤 괴로움보다도 우리가 정말 괴로워해야 될 일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외면을 받는 것이 정말 마음의 고통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즐거움,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참고하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보다는 오히려 죽은 후에 영적인 신체적인 죽음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게 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죽음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그곳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을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을까?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적 체온을 잴 수 있는 온도계는 기도의 강렬함 여부에 달려있다. 얼마나 강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체온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온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체온계는 펄펄 끓는 것처럼 뜨거운 그런 기도였습니다. 영적 우리가 깨어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활발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의 강렬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사건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렬한 기도로 녹여내고 있을까? 주님의 기도는 마치 땀이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결심과 실천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 결심이, 내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결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이에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중요성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한 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은 없을지, 그것이 내 생각, 혼에 속한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그런 분별력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심과 실천 사이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